밤사이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눈이 좀처럼 내리지 않는 부산 지역에서도 11월에 첫눈이 관측됐는데요. 더 자세한 날씨 상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죠. 김재훈 기자. 네,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서 첫눈이 내렸습니다. 특히 충청과 호남은 첫눈부터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. 이 충청과 호남 내륙 곳곳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이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, 이 전북 순창과 임실에는 10cm, 제종 등 충청권도 5cm 안팎의 최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한겨울에도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부산에서는 11월에 이례적으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. 이 새벽 사이 눈구름이 물러가면서 현재는 내륙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 눈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같이 밀려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. 오늘 아침 강원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6.4도, 대관령 영하 10도, 경기 동두천 영하 5.1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. 이 서울도 영하 3.8도를 보여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이번 추위는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.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온 찬 공기가 빠르게 물러가면서 오늘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 후반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